고카거지가 누구냐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린 게 인지상정. 이 세계에서 사건을 지키기 위해, 입술실을 물리치기 위해 고카걸즈 팀장 예지, 수이, 저는 유비. 고카걸즈가 맞다! 맞아요! 포카워즈 첫 번째 시상입니다. 댕댕이 고생상 후보입니다. 영화가 사라진다면의 유예지, 저작권 모의고사의 김세령, 반지씨와 연애하기, 저작권 고의 광고의 박주홍, 공유마당의 김주인, 수상자는 유예지입니다. 한 영상에 1위 3역을 하는 등 활동 전반적으로 댕댕한 고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친 존재감 상 후보입니다. 저작권이 알고 싶다 편, 닥스훈트. 반드시와 연애하기에 유나라. 응실령 인터뷰 편에 이상윤 팀장님. 저작권 모의고사 편에 장가윤. 수상자는 닥스훈트입니다. 짧은 출연이었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꿀보이스 상입니다. 야, 뭐하냐? 너 영화 받았다 하지 않았냐? 관리직 가져가? 이거 웬일이냐? 영화 돈 찍어보는 거 아깝다며. 뭐라는 거야? 사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카 리포터입니다. 저는 음실련 팀장님을 만나봤는데요. 아니, 저 열심히 일하는 손해 주인공은? 제작진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편지 귀신상입니다. 이 상은 팀원 만장일치로 최유빈 양이 수상했습니다. 최고 작품상. 부천 만화축제 영상인 저작권 후송편이 수상했습니다. 포커사운드 반드시.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작권 모의고사에 출연한 제루 짱가입니다. 아, 저희 친구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또 태국 보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드시와 연애하기와 공익광고를 출연한 박주홍이라고 합니다. 활동 마무리 축하드리고요. 포카걸즈,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세요. 포카걸즈 1등 가자!